세상 죄에 지친 네 몸이 강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Thank you.
되어 복내 햇빛이 주영과 찬란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불에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 내 또래 있으니 주 찬양함 따뜻 복에 시네 주의 영원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불을 내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 내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시네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불을 내오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복을 주시고 보내어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불을 불태 나의 영원 기쁨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한 항상 기쁘고 오기는 영원 할렐루야 주의 밤에 끝이 밤에 주의 밤에 영원 아직 밤에 예수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냉정하게 듣고 머리로 판단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 그대로 믿으신다면 오늘 기적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니면 어쩌면 각 시대에 살아가는 또 많은 과거에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에 새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생이 막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막히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힐 때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부터 열어야 됩니까? 가장 큰 축복은 어디가 열려야 됩니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때론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가뭄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경제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사람 관계에서 오는 사랑에 대한 기근, 예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들고 난 후에도 짜증스럽습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싸우기 일쑤입니다. 주일날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안식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내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첫째 하늘이 열리고 내게 불이 오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우신 행운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울했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했던 유대민족사에 잊을 수 없는 애굽의 노예 생활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역사는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렸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버렸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시 형성되었고 오늘날 저 중동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유대 역사는 참혹한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또 바벨론 70년 역사에 노예 생활했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파란만장한 어쩌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어느 민족도 이러한 고난의 민족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위해서 비를 가져온 놀라운 축복의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혀버렸던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한 사건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겠느냐는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나 둘 사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고 아세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땅에 그들은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너는 왜 그렇게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닌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이가 무슨 사이입니까? 마당신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사건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성경은 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성령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과 세상 가운데 앉아있는 마당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당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 영적으로는 안전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당신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1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금식기도를 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너는 내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당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서 직분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흔들리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르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잘생겼고 가장 남자답고 대장부 같습니다. 그런데 훤칠한 키에 대단히 멋있는 그런 남자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 잃어버립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지적을 루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가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적 조속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원한 것을 주게 되면 너는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마당신자 오늘 이 사람 물끄듯 하는 변덕적인 신앙생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이 만원에서 우리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직분은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로이면서 기도는 많이 한다마는 너는 믿음이 없구나. 만원이 걸립니다. 너는 잘난 채 한다마는 내가 보니 너는 빈깡통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만원이 다 걸립니다. 너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마는 내가 보니 내 앞에서 너는 대단히 교만하구나. 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마는 너는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전세신앙 되시면 안 됩니다. 계약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갔으면 그 자리 뿌리를 내리십시오. 꼭 2년, 3년, 몇 년 되면 주기적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보통 나무 열매는 나무를 심은 지 3년 정도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도 전에 또 옮겨가서 또 심습니다. 여기서 꽃이 필만 하면 또 옮겨갑니다. 완전한 곳을 찾으시나요? 완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완전하지 않는데 누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모두보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받쳐주고 서로 기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한자로 사람인 자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이 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비가 내 가정에 닫혀버렸던 3년 6절 동안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오늘 이 밤에 주여 말씀을 제가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에게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의 불을 받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게 주여 갈급한 심령 속에 주여 오늘 시간 내 하는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이 불이 내려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머뭇머뭇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너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신약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해주실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절대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렇다 은혜만 있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 생활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응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단이 무너졌습니까? 이 단이 어떤 단입니까? 예배하는 단입니다. 기도하는 단입니다. 감사하는 단입니다. 섬기는 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예배단이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따라하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은 내 몸 속에 내 마음 성전에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또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떳떳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사모함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예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감사의 단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불만만 쌓입니다. 불평만 쌓입니다. 교회 보이는 모습이 전부 허물투성이만 보입니다. 은혜 눈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산천 초목이 천국 같습니다. 우리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질수록 보이는 것은 전부 부정적인만 보입니다. 이것이 내게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현주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의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서 6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유대 역사에 기록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의 책에 보게 되면 유대 역사에 기록된 한 기록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에 이 미드라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서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성막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성전에 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단의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무슨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 불은 또 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마음은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사랑의 말보다는 내뱉는 소리마다 전부가 질타는 소리요, 비난하는 소리요, 지적하는 소리요, 정죄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성령과 불,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마시면 불이 옵니다. 불이 온다는 뭡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속에 의욕이 불듯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이를 탓하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보고 사람 쓰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썼습니다. 120세까지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1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청년 같은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나이 상관없이 사람을 쓰십니다.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불 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없다는 것은 뭘 말씀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긍정적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바람으로 갈랐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세요. 불같이 역사하세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는 언제 불 꺼진지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 마음 성전의 성전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제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성전에 허물어졌던 이 예배의 탄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으세요. 문제만 닥치면 무조건 하고 엎드려 사는 밥 내놓으라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책임질 텐데. 어떻게 책임지세요? 야곱에게 환란이 닥쳤습니다. 일생일대 야곱에게 가장 큰 환란이 찾아왔던 것이 자녀들에게 환란이 닥쳐오고 난 후에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겁탈을 당하고 이 사람은 지금 풍전 덩어리 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야곱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어디를? 베델을.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기를 만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야곱은 단을 쌓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들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오면은 할 일은 너 단 쌓아라. 그때 야곱은 베들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면골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을 다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이 이걸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야곱의 일행을 괴롭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냅니다. 사면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을 다 막아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어느 쪽에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공격,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그런 환란이 올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세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이 오는 것을 다 막아내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너진 요아이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생명 같은 분인데 저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내 자리가 있고 남편 자리가 있는데
그건 평소에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별로 실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떠나고 났을 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귀한 만남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감사보다는 자꾸만 더 채우기를 원하고 내게 가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계속 갖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나음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 떠났을 때 가족 다 잃어버립니다. 더 나은 곳 찾아갔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아십시오. 오늘 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내 교회에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 심어놨던 걸 버리고 가십니까?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이단이 아니면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을 때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송아지를 올려다 놓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내지 않던 이 땅에 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드릴 것은 분명히 그들은 소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이 제물을 올려다 놓았습니다. 가슴을 쪼갰습니다. 쪼개서 어디를 향합니까? 나무에 눕혀놨는데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찢었습니다. 오늘 그 제물이 올려져 있는 이 제물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복음적으로 봐도 누구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눕혀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예수님만 그 자리에 누워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찢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 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찢어져야 됩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가슴이 쪼개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회복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과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전제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엎드릴 때마다 반드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가 잘난 척하면 회개 안 나옵니다. 회개 기도는 응답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란 말은 너 죽어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전부 올려다 놓았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갈멜산입니다.
지금 갈멜산은 해발 몇 메터이냐면 540미터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석회질로 된 토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540m 높이에 있는 이 갈멜산에 단을 쌓았는데 송아지는 올려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갈멜산에서 몇 킬로미터 있냐면 12여 킬로가 넘습니다. 이곳은 물길이 와야 됩니다. 물이 있을 곳이라고는 지중해 바다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중해 바다에서 물을 퍼다 날렸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 땅에 붓는 순간 물은 전부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갖다 붓는데 성경 강좌입니다. 물이 재단에 넘쳐 도랑에 가득하게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얼마나 갖다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38절에 한서 불 떨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심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물을 붓지 않으면 한서 안 부어줍니다. 예수님 모르셨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한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한서 풀립니다. 우리는 땅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네가 땅에서 풀어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목사님과 성도관계 풀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게 와서 예배드려라. 예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풀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합니다. 땅에서 먼저 내가 부어. 그런데 하늘에서 부어줄게. 땅에서 먼저 네가 드려. 내가 하늘에서 너 원하는 거 부어줄 테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에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질 때에 이 불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열왕상 18장 39절에 보면 38절에 불이 내려오는 순간에 어디 불이 떨어집니까? 찢어진, 쪼갠, 번제물에 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을 핥아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불 받았더니 다 태워버려요. 우리 육의 것이 언제 태워집니까? 성령의 불이 오면 태워집니다.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이 오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뻣뻣하게 서있던 사람들이 전부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 언제 이 고백이 나옵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언제 이 고백이 옵니까? 내가 불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무너진 단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신앙 될 때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부어드리고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내가 제단에 제물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 민족에 어디를 돌아봐도 먼지만 푸석푸석 나는 그런 사방에 먼지만 일어나는 이 환경에서 이 사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41절에 따르세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귀가 어떻게 열려집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 귀에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리가 들려와요. 부정적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데,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믿음의 계고 활짝 열려서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축복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하세요. 큰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단 예배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는 회개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몸 아파서 누워버리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일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일하면 대가가 주어져요. 그런데 교회 봉사라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일 시크다고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전의 봉사는 전부 하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지금은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때론 한숨 소리, 불평의 소리, 사방에서 낙심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귀에 우리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환경에 주어진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 축복의 소리가 들리고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며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오늘 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상 18장 45절 말씀에 따라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